창세기 25장 11절로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1절, 11절, 12절 두 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전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이오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상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바니. 이들은 이스마엘 아들들이여 그 천과 불학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우리 함께 복창해 보실까요? 악인을 곁에 두신 이유. 한 번 더. 악인을 곁에 두신 이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때로는 이해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저 하나님께서 저런 비운 물건을 빨리 치워주지 않나.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또 저렇게 계속 여러분들 우리는 김일성 때부터 김일성 그 인간이 죽으면 끝나겠다 했는데 그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김정일이 죽으면 또 끝나겠다 싶었는데 그 아들 김정은이가 또 일어나서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느니 갈수록 상황적으로 볼 때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그 안 좋은 정권, 사악한 정권으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없었으면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그 민족 그 깊은 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픔을 갖고 있어요? 한 4,300년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거의 천에 900여 회의 외침과 내란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민족이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나라 주변에 중국이 있죠. 위에는 러시아가 있죠. 밑으로는 일본이 있어요. 호시탐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 지형적으로 그 지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태한 곳에 두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중을 잘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가장 인생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들 어려운 때에 정말 연탄불 갈아가면서 아궁이에 장작불 집혀가면서 생나무 그때 나무에 맞추는 나무 저는 좋은가요? 그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렇게 없는 삶에 우리를 이만큼 키워준 그런 은혜 정말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런 걸 하나하나를 보면서 잊으면 오늘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그게 배은망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얼마나 우리 민족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몸소 받은 민족인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여러 일들이 정말 암울하기만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쨌든 광화문에 모이셨든지 사물역에 모였든지 하여간 어떤 편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서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를 왜 곁에 두셨겠어요? 여러분, 그 아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두시는 거죠. 한국교회의 발전과 부흥이 어느 측면에서는 38선 이북에 있는 그 김일성 집단이, 그 북한 공산괴뢰 집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고요,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교회사가 증명하고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세요, 가까이 두니까 여러분들 멀리 미국 쪽에서 아니면 아프리카 쪽에서 내전이 있다, 무슨 케냐에 아니면 나이지리아에 어떤 이슬람이 아니면 IS가 무슨 서방 국가를 공격했다, 뭐 프랑스 지하철 지하철역을 폭파했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몇 년 사이에 들었어요. 근데 그거 우리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멀리 있는 일이잖아요.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도 우리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우리는 그냥 즐기기만 했어요. 그런데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죠. 가까이 오는 거예요. 뭔가 어둠이 가까이, 여러분들 그렇게 오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은 것만 주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악을 곁에 두셔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만드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어쨌든 복을 주셨는데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게 선한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름별로 쭉 나와 있어요. 우리 70, 80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혀가 잘 안 돌아갈 정도의 이름이 오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자손들, 이거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어디 있느냐? 하웰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여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봐요,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멀리가 있지 않은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 이집트로부터 저쪽 동쪽으로는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사우디, 위쪽으로는 리비아, 뭐 이런 지역까지 이스마엘 족속이 퍼져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여러분들 아브라함 속에서 나온 이스마엘 족속이 번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는데, 지금 25절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26절을 보시겠어요.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지금 이제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잉태하지, 이게 생산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후에 나온, 아까는 가인의 족보를 잠깐 얘기했고요, 그리고 가인이 형제들이 사는 맞은편 땅에 이렇게 애굽에서 저기 동방까지 흩어져서 살았다. 그런데 그 후에 봐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런 얘기를 하죠,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무슨 꾼이 되었어요? 사기꾼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었어요. 사냥꾼이 되어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거했다고요? 무슨 사람이라 칭호를 받았어요? 들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근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여기서
에서는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사냥꾼이 뭐냐면 사냥꾼의 상징은 활을 든 자예요. 사냥꾼이 뭐를 든 자라고요? 활을 당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활을 당긴다는 얘기를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좀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사냥하러 다니는 에서를 좋아했고, 그 동생 야곱은, 리브가는 뭐예요? 종용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말로 뭐냐면 어떠냐? 어머니, 그러니까 치마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거야. 가정에서 음식 만드는 거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어머니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넘어가 볼까요? 야곱이 죽을 수 없는데 에서가 들에서부터 들어와서 심히 혼미하더라. 사냥하고 나왔다 오니까 얼마나, 예를 들자면 뭐 사슴을 잡으려고, 노루를 잡으려고, 멧돼지를 잡으려고 얼마나 뛰어다니면 허기가 지잖아요. 그래서 곰비알이 그 붉은 것을, 뒤에 나와요, 팥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란 뜻은 붓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가로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서가 가로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인지 봐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 아 형 그 붉은 죽 좀 다 줘라,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야곱이 기다렸다는 뜻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아 이거 가지려면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권 나한테 주시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런 데 에서가 가로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이렇게, 지금 이거 뭐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쌀에 쌀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한 3일 굶었어. 애들은 막 밥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 옛날에, 이게 7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라, 이게 70년대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잘 감안해서 연습하듯이 들으셔요. 아이들이 굶고, 그러니까 결혼식 때 18K도 아니고 14K입니다. 해놓은 거 있어. 아니, 지금 애들이 지금 배고파서 저렇게 되는데 우리 며칠째 굶었잖아. 아, 그 금가락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야, 그거 빨리 전당포에 잡혀가지고 우리 좀 사서 일단 먹자. 옛날에는 그렇게 사는 적이 있었어요. 뭐 그것만 바뀐 줄 아세요? 옛날에 전당포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정도인지 모르지만 뭐 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급한 사람이 시계 풀어서 맡기고, 옛날에 오리엔트 시티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시계 맡겨가지고 얼마 주면 그거 갖고 쌀점 해가지고 쌀을, 예?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금가락지가 당장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아사 직전인데 금가락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 장자의 명분은 당장 필요 없어요. 유익하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내가, 야 너한테 판다고 해서 그게 팔려지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넘긴 거예요. 아휴,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야곱에게 판 거예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만, 분명히 나오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34절에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서부터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경홀히 여겼다는 얘기가 뭐냐면 무시했다 이거예요. 없인 여겼다 이거예요. 가치 없이 여겼다 이거죠. 경홀히 여겼다는 게 그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힘든 일을 겪을 때 때로는 어떤 일을 해요? 내가 지금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중요해. 지금 당장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여러분 지금 정신이 있느냐 말이야. 지금 우리가 때거리가 없는데 지금 교회 간다고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가는 거는 그냥 한다 할 때, 여유로울 때 가는 걸로 세상은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급한데, 아니 지금 촛불 들고 서울역을 가든지 광화문을 가든지 해야지. 네? 오늘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하는가요? 어제 갔다 오신 분들 피곤하신가요? 네? 혹시 갔다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장자의 명분,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넘기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성도라고 하는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라, 아주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같은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가치, 세상에서 빵을 얻는 가치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는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기를 왜 곁에 두었을까요? 왜 그런 똑같이 한 배에서 나왔는데 누구는 그 장자권을 달라고 하고 누구는 그 장자권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 시대에는 좀 시대적 배경을 오늘 교회에 몇 번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는요, 우리도 지금 장자, 옛날에 맏아들 장자에게 뭐가 있어요? 재산 상속을 많이 해줬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지금은 재산 균등을 해서 나눠지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자면 다 해요. 장자는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를 다 인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세상적으로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장자들이 가는 나라예요. 그 당시 지금 의미적으로 말하면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요. 이 사람이, 이 야곱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에서 사는 들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들에서 사는 무슨 사람? 들사람. 창세기 16장을 한번 나와볼까요? 이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건 1절부터 나오면 이런 얘기입니다. 16장에서 그냥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난,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나이가 더 먼저 난 거예요. 그리고 사라 본실에게서 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많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하느냐? 조롱하고.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해꼬지 하는 거예요. 해꼬지를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건 있잖아요. 두 아이를 밥하는데 옛날 밥을 불 떼고 막 밥하고 막 그럴 때에 뭐 웃은 얘기 좀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뭐 요즘에 세상에 웃을 일도 별로 없는데 웃은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엌이, 지금 아파트 생각하지 말고 부엌, 부엌대기 있잖아요. 부엌대기. 여자들은 부엌대기라고 하고 막 옛날에 막 하대하고 막 그랬을 때 있는데 소나무까지 막 떼고 있는데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부엌, 이 쪽물 있잖아요. 왜 옛날에 불 때는 그렇게 반찬 넣고 막 하는 그런 뭐 집집마다 다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엄마 동생 고추 잘라도 돼? 그러니까 뭐 이거 농담인 줄 아는 거죠. 뭐 잘라? 불 때면서 그냥 막 그러니까 뭐 장난하는 줄 아는 거지. 그랬더니 좀 있다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 나는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 나서 뛰어쳐 들어가 봤더니 그 아들놈이 동생 고추를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고추 잘라달란 말은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부엌에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막 불을 떼고 막 이르는 시대가 있어서 참 힘든 시대죠.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그 시대를 우리가 다 알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에서는 죽을 먹고 그것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봐요. 그럴 때에 해꼬지를 할까봐 두 아이를 놓지 않아요. 봐요. 배다른 아이가 있어요. 배다른 아이가 한 집에 있다. 해꼬지 할까봐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이 동네 이야기였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 동생이 재혼을 했는데, 그 전 남편의 딸이 이제는 초등학교, 요즘에는 5학년, 6학년 되면 옛날 국민학교 5학년, 6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하고 지금은 틀려. 외모가 모르시죠? 막 어떤 애들은 막 이게 막 나오고 막 이런다니까.
그래서 재혼한 남편이 그 큰 딸을 해코지 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들었다니까. 그래서 그 큰 딸을 가급적이면 친정 쪽에, 친정은 저 어쨌든 이 아들이, 이 딸이든 이 아들이든 친정 부모로 볼 때는 딸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조심스러워요. 아이가 커나갈수록 막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렇듯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하느냐, 어렸을 때 해꼬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지금 쫓겨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 중에 뭐같이 된다고요? 들나귀같이 되리니. 아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구로 들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사람 중에 무슨 나귀가 됐다고요? 들나귀가 같이 되리니 그 손에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 사람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봐요. 잘 보세요.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신 살아에서 난 게 아니라 후처 하갈에게서 몸종인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나귀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들나귀와 그냥 나귀, 집에서 키우는 나귀와 들에서 키우는 나귀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려우니까. 주인이 있고 없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또? 에? 에? 길이 들리고 안 들리고. 아, 맞아요. 길 들여져 있고 길이 안 들여져 있고. 그건 맞아요. 다 지금 말씀하시면 맞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키우는 나귀는 반드시 끈으로 묶어놔요. 말길에 들나귀는 끈으로 묶어놓나 안 묶어놓나? 안 묶어놔요. 옛날 존 웨인이 나오는 서부 영화를 흑백 TV 시절에 많이, 그걸 우리는 주말마다 주말에 명화 해가지고 옛날 서부 영화라고 많이, 그 서부의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 인디안과 막 붙고 막 이런 싸움 막 총과 팍팍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많이 옛날에 즐겨봤어요. 그때 들에 있는 망아지 말을 길들이는 거 있어요. 그죠? 줄로 해서 모가지를 탁 해가지고 그 암장도 없는데 다 올라타죠. 막 그러면 이놈이 막 날뛰고, 왜? 생전에 목에 끊없이 살던 놈이 끈을 매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집집마다 개를, 보신용 개를 많이 키웠어요. 지금은 애완용 개지만 옛날에는 보신용 개를 많이 키웠어요. 그렇게 키우다 보면 그냥 마당에다가 이게 막 하다 보면 이놈이 막 빨래 해놓은 거 막 갖다가 막 입에 묻고 뜯고 신발 갖다가 그 없는 사람의 신발 갖다 놓으면 막 물어 뜯고 막 이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풀어놨다가 어떻게 묶어놔. 묶어놓으면 낑낑 소리 나고 막 밤새 갱갱갱갱 소리 나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봐요. 들사람, 들나귀는 누구에게 재혼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은 이것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묘사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묘사될 수 있어요. 그것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바치는 대목을 할 때는 이삭은 누구로 표현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된다면 그 이삭을 잡는 건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으로 묘사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는 게 맞죠. 봐요. 그러면 들사람이다. 이스마엘은 들사람이 되고 또 들나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들나귀나 들사람이 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제어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제어가 안 되는 쪽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나귀나 들사람처럼 되는 거죠. 손에 활을 가지고 들나귀와 들사람처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간다. 아유, 내가 원치 않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개를, 우리 아버님 옛날에 목회하시면 내 70년대 국민학교 때 개를 끌면요, 개가 탁 버티고 더 놀고 싶다는 거야. 막 자기가 저쪽에 무슨 뭐 개들도 옛날에 먹을 게 없잖아요.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길거리에 똥 하나 누가, 애들이 옛날에는요 애들이 그냥 길가에 똥 쌌어요. 그냥 바짓가랑이 밑에 짝지게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앉으면 똥 싸고 그랬다니까. 그러면 개를 끌고 가다 보면 개가 그걸 먹고 양식으로 알고 막 그래서 똥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글로 가면 그 먹지 말라고 끌어. 끌으면 이 개가 그거 먹겠다고 막 그런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이 양 막 똥을 먹냐 이야 이렇게 끌었나 봐요. 끈이 있기 때문에 개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잡혀 사시는 분들은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들사람 들나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이 끌고 와서 앉혀놓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집안 식구인데 아버지는 오늘 아침에 양말 딱 신고 무슨 뭐 이게 뭐 어? 옛날에 군대 제대했던 그런 거 신고 딱 뭐 어? 등산화를 딱 신고, 아버지 어디 가? 엄마가 지금 저기 수락산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러 가는 거야. 같은 집안 식구인데 아버지는 엄마 나 수락산인가 오늘 등산인가.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들락이나 들 사람이 아니죠. 야곱처럼 장막 안에서 어머니 심부름만 하는 것 같지만 말씀 듣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듣고 그러는 자들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그런 가운데 왜 아기를 곁에 뒀냐 말이죠. 빨리 뛰어놓았지. 하나님 그렇게 얄궂게 왜 한 집안 안에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두는 야곱과 에서가 한 뱃속에서 나와서 한 장막 안에 거하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라 늘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처럼 마리아는 예수님 마라에서 말씀 듣고 마르다는 들사람이 되어서 부엌에 가서 그 일이나 하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끈에 붙잡혀 있는 자는 어려움을 만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구조가 악인을 곁에서 악인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듯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내 인생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떡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나귀나 들사람은 어떡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들나귀와 들사람은 어떠냐?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사는 거예요? 들나귀와 들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산에 사는 돼지를 무슨 돼지? 멧돼지. 아니, 멧돼지라고 하나요? 산에 사는 돼지를 멧돼지라고 한다고요. 그 멧돼지가 이 그 여러분들 고삐라고 하죠. 이건 소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그게 누구의 말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서 총으로 쏘는 거예요. 안 들어 안 들어. 예? 제가 저기 메어놓은 개가 있어요. 아주 큰 개가 있는데 순합니다 여러분들. 그 개의 이름이 작은 개가 형이고 큰 개가 동생이에요. 근데 뭐 피는 달라요. 그런데 그 개 이름은 코카콜라예요. 예, 한 놈은 코카고 한 놈은 콜라예요. 그래서 코카콜라 그럼 꼬리칠 겁니다 가면. 이놈이 큰 놈이 내가 볼 때는 작은 놈은 맹인견이에요.
그런데 큰 놈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큰 놈이 작은 놈인데도 말귀를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앉아! 앉아! 그러면 이놈이 턱 앉아. 뭘? 뭘? 조용히! 그럽니다, 장미. 그냥 말 안 듣는 여러분들의 손주보다 나아요. 말을 잘 듣어요. 아주 까박까박 잘 듣는데, 말을 잘 듣는 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막 여러분들, 걔도 말을 잘 듣으니까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키우는, 여러분들 식구처럼 키우는 개들도 말 안 들으면 집안에 둔다, 밖에 둔다. 조용해, 너! 조용하고 있어야지. 말 안 들으니까 신방 갔는데 말을 되게 안 듣고 막 문을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 놈을 어디로 내보냐? 베란다로 내보내더라. 너 인마 말 안 들으니까 베란다에 가서. 조용해, 너.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들 사람이나 들나귀는 제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끌리는데 어떻게 이끌느냐?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끌고 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 끌려가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형들이 팔아먹은 것으로 겉으로는 되어 있지만 끌려간 요셉은 형을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로 끌고 왔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끌고 왔다고 믿으니까 나중에 형들한테 자기 정체를 밝힐 때에 형들이 두려운 거야. 야, 저놈이 어느 날 총리가 됐네. 아니 저놈이 우리가 과거에 형님들 살려주세요. 제발만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런 게 우리가 막 기억나지 않냐. 자기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 창세기에. 그러니까 바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기 전에 금잔, 베냐민 그 자루 속에 금잔을 놓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자기네끼리 이제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알고 요셉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지네끼리 막 얘기하는 거야. 야, 과거에 우리 동생이 살려줘요. 이런 얘기 했을 때 아마 그때 동생이 살려주지 않아서 우리를 보라나 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라고 계시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 미워하지 않으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끌고 왔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디 살다가 양주까지 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허구 많은 교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가 이제 산 끝자락에 우리 양주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산 넘어가면 보천이에요. 그러니까 양주 끝자락에 동쪽 끝이 여기라고요. 근데 동쪽 끝에 교회가 여기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사방에 있다가 여기까지 오시는 거는 하여간 뭔가 끌려왔는데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끌려왔는데도 들 사람 들나귀는 자기 마음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또 돌아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원수를, 악인을 곁에 두신 이야기만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번 보실까요? 팔순은 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 21장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봐요. 들 사람이니까 광야에 거하는 거잖아요. 광야에 거하며 무슨 자가 되었다고요?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활 쏘는 자. 당연히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활 쏘는 자가 되었구나. 여기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활 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활 쏘는 자는 뭐냐면 대적하는 자입니다. 활 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냥꾼이니까 활을 쏘지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활 쏘는 자는 대적하는 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그러니까 어린 양은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여 이르되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뭐를 가졌어요? 이게 흰말을 탐자가 있는 흰말이 있어요. 근데 그 탐자가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뭐를 받았다고요?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어요. 성경 주석을 10개 정도 펴보면 요 대목을 창세기 요한계시록 6장을 저 주석 10개 정도를 펴보면 한 7대 3 정도 아니면 8대 2나 9대 1 정도로 어떻게 나오느냐면 요 흰말 탄자는 예수로 표현해요. 예수로.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에 과거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용문산에 백말 탄 목사가 있었대요. 옛날에 이제 이단이죠 그것도 열전이. 그러니까 그 양도천인가 뭐 하여간 뭐 이름 좀 정확하게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백말 탄자 그러니까 백말 타고 다녔대요. 백말을 타고 그 용문산에서 그렇게 다녔대요. 여기 백말 탄자가 봐요. 어린 양이 네 생물 가운데 하나를 오라고 하니까 그 생물 중에 하나가 와 나타나는데 흰 말을 타고 났어요. 이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아요? 1절에 어린 양이 네 생물 중에 하나를 오라 봐요. 어린 양은 아까 누구로 얘기했죠? 예수님. 근데 네 생물 중에 하나를 오라 그랬더니 백말을 타고 예수가 그 타가지고 또 와. 그림이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라고 해놓고 얼른 말이 오니까 그 말을 얼른 타고 올라가서 멸루가 맞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 생물은 첫 번째가 백말이라 봐요. 그 다음에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가 청황색 말이 참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 생물이라는 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가지 색의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 탄자가 뭐를 하냐?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겨. 멸류관을 쓰는 거는 손기정이가 49.195에 베들린 마라톤 대회를 해서 1등을 먹으니까 일장기를 달고 월계수라고 하는 멸류관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류관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긴 자들에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말 탄 자가 누구냐? 예수다? 10개의 주석 가운데 8, 9개는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이게 과거의 주석들이에요. 문맥상으로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 흰말 탄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기래. 뭐 뭐까지 받느냐? 멸류관까지 받아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그게 뭐를 가졌다고요?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그가 뭐를 가진 자라고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에서는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동생이지만 활을 가진 자, 즉 야곱을 대적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대적하는 자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의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악인을 곁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누구를 가까이 하려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가까이 한다니까. 하나님 가까이. 자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발 동동동동 거리기도 하면서도 누구를 가까이 한다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끈이 메어져 있으니까. 이 끈은 무슨 끈이냐? 성령님으로 비유한다면 성령님이 누구께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악인이 나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에게 매인 자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수록 누구를 가까이 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악인을 우리 곁에 두신 이유가 있죠? 그 악인을 곁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누구를 더 의지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매여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수록 어떻게 하느냐? 낙심하지 않아요. 7번 넘어질 수 있어. 막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벼랑 끝에까지 몰렸으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가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을 보세요. 그 절벽 끝까지 가면 어떻게 몰리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 최진실이도 노무현 대통령도 절망 중에 끝자락에 몰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끈으로 잡고 있으면 몰리면 그 잡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이 모든 시련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사람과 들나귀처럼 되는 게 아니라 들사람 들나귀는 오히려 활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를 내 몸같이 내 몸이에요. 원수를 그냥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가능하지 않죠. 할 수 없어요. 네? 할 수 없어요. 아니 원수는 그만두고 우리 아니 뭐 다른 교회 아니면 요 뒤통에 가는 천불사 가는 사람 미워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한 통속 안에 있는 사람들도 미워가지고 오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보세요.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했느냐. 근데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목사가 외식하는 게 아니라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누구야? 자기 집안 식구야. 그럼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한다면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또 이상하네. 대답을 못하시네. 우리 애들 키울 때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저놈의 새끼는 어디 속에서 나와서 아이고 이 웬수 같은 놈아. 그리고 그 다음 저녁에 밥 차려줘 안 차려줘. 아 저놈의 새끼는 저렇게 말을 시켜주는 말이야. 지애 입에 닮아서 안 듣는다고 막.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너 집구석에 들어오지 마. 옛날에 연탄 갈면서 그렇게 70년대 그렇게 그런 엄마들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 연탄치기들 막 뛰어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잡으러 저 새끼잖아. 그리고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뛰는 거야 지금. 그 빨갛게 막 이거 막 불 달고 가지고 막 빨갛게. 야, 그 대전 신흥동에 막 뛰어다니고 막 우리 놀 때 막 놀이터에서 막 잡고 다니고 막 너희 자식 안 써. 그래도 그놈 그 다음날 아침에 밥순 남긴다. 그 원수로 자기 집안 식구라면 이죠. 뭐냐면 한 배 그. 니부가라고 하는 배통 속에 들어있잖아. 자궁 속에 예서와 야곱이. 근데 원수야 활을 들고 에서 야곱 에서가 야곱을 조롱하는 거.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느냐. 오늘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끈이 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너를 그렇게 핍박하고 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배가 풍랑을 만나면 배가 바람을 만나면 목적지까지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닻을 올리는 거는 닻을 올려라. 그거 못 들어보셨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닻을 올리면 바람을 맞아서요 더 잘 가는 겁니다. 닻을 안 올리면 천천히 그냥 물결 따라 가는 거예요. 물결 따라. 그런데 닻을 올리면 바람을 타서 바람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요트하는 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 게 별로 없으니까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 적을 악인을 곁에 두게 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집안 식구 안에서도 두냐면 옛날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지게작다기로 너 2년 옛날에 70년대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그랬다니까 너 2년 교회 한 번만 더 갔다면 너 네 다리 몽대기를 때려 부르짖어 볼 줄 알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진짜 패는 아버지가 있어요. 막 지게작대로 패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얻어맞고 앉아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맞았는데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끈이 잡아당겨서 성령을 그걸 잡아당겨서 여기로 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해가 돼서 근데 그 때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너희가 들었으니까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이런 구도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핍박을 당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더욱더 끈이 있어서 그 끈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잡아당긴다? 하나님께로 잡아당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동안에 곁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곁에서 정말로 악인들이 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악인을 곁에 두신 이유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만만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육신의 생각으로